이 와이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 와이어가 이렇게 많아졌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라비알 와이어라고 하는 치아의 앞쪽을 이렇게 감싸는 이 와이어입니다. 자, 이 보시면 이 두께 차이를 보세요. 여기서 여기. 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 와이어 1mm거든요. 1.0mm. 이 두께하고 이 착용감의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어떤 와이어가 있느냐. 자, 이게 1번 와이어, 라비알 와이어죠. 이 와이어가 이 후방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치아 굴곡을 따라서 가서 앞에까지 쭉, 아, 저 반대쪽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요거는 없죠. 전혀 와이어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, 이게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것보다는 얇을수록 좋잖아요. 그런데 딜레마가 이렇게 여기가 얇으면 여기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이어를 다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 장치는 쪼개지는 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하는 거죠. 요 와이어 있죠. 요 와이어. 이게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제끼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와이어가 버텨주지 않으면 이게 쪼개지는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 보강 와이어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상대적으로 요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잘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은 이 피부에 탄력이 좋은가 봐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꺼워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적응하기 힘들고 되게 불편해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각종 와이어들을 다 적용을 해서 착용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거는 이 날개를 감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안쪽으로까지 연결돼 굉장히 고난이도의 와이어 밴딩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, 이거는 이 제끼는 힘이 워낙 센 사람들은 와이어를 이렇게 보강을 해도 여기를 쪼개버립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이 가이드 부분과 연결을 해서 안쪽까지 아래까지 쫙 연결했더니 이제 그런 일들은 원천적으로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. 이 하악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게 없으면 여기가 쪼개지거든요. 너무 그 악력이 센 사람들은 요거가 없으면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, 이 레진이라고 하는 이 소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. 가공하기 좋고 장시간 착용했을 때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와이어와 이 레진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착용감을 개선하고도 효과는 잘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저희 수면과 건강 바이오가드입니다.